동화 속에 나오는 예쁜 통나무 집에 사는 로망.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텐데요. 나무는 벌레에 의해 훼손되거나 비가 오면 쉽게 갈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로 만든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나무 집에 사는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합성 목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부식되는 나무의 단점과 전 세계적으로 벌목을 금지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반 목재의 완벽한 대체품으로 또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합성 목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성 목재란 버려지는 목재와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나무의 단점인 썩는 부분, 방충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경, 건축, 외장재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사대강 쪽에 많은 자전거 도로라든지 탐방데크, 수변데크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자외선으로부터 플라스틱을 보호하고 플라스틱은 수분과 곤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여 이상적인 외장용 건축 및 조경자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재하고 플라스틱은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섞어놓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데 이 목재하고 플라스틱을 서로 섞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게 바로 특허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황토가 섞여 있는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황토가 일부도 섞여 있어서 자연에 뭐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주 미세한 분말로 갈아서 땅에 묻으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하이유도의 황토가 섞인 합성 목재 기술은 친환경적이고 자연에 무해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네요. 물에 젖어도 벌레가 먹어도 걱정 없는 합성 목재. 주택뿐 아니라 울타리, 바닥데크, 기둥재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형태의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니 합성 목재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